선생님 이 풀샷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늘은 좀 스페셜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주신 김슬기 선생님, 그리고 자궁 근종, 뭐 부인 암 쪽에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셨던 김태훈 선생님을 모시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양성 질환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배틀이 예상. 아니 이거 학교에서도 이런 맞아요. 거 한 적 없지 않아요, 선생님? 가끔 뭐 콘스프러스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이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배틀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배틀로 가야 되는데 배틀로 해주세요. 사이가 좋으신가요? 보통 한 년차 위아래는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년 선배고요.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후배 선생님. 9899. 네 맞죠. 네. 워낙 뭐 형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뭐 잘 의곡생활 마치고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큰 주제들 세 가지가 있어요. 자궁 근종, 그리고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에 대한 케이스들 몇 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의견이 맞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같은 병을 두고도 내분비를 하신 선생님들과 부인종양을 하신 선생님들이 조금씩은 의견 차이가 있으실 맞아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한번 두 분을 대표 주자로 해서 한번 맞아. 들어보려고 마련을 한 자리입니다. 같은 파트 내에서도 네. 또 이제 의사들마다 많이 맞아요. 다를 수가 있어서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여기에서 나온 케이스들과 자기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환자 개인마다는 또 다른 진단과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선생님 두 분 다 서전이시잖아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러면 자궁 근종 절제술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우리 요즘엔 복강경 수술을 제일 많이 흔하게 하니까 복강경 수술을 하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야 확보만 되면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강경 수술이 중간에 개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하더라도 복강경 시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정확히 명확히 몇 센치 기준은 없고요. 또 마찬가지고 1차적으로는 최근에 복강경 수술이 우선이고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이제 개복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 1년 동안에 최근 1년을 보면은 개복 수술 한 케이스가 한 두세 케이스? 그 이외에는 다 복강경으로 수술 웬만한 건 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부인종양에서 암도 복강경으로 많이 하는 추세니까 최소 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사실 포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예 자궁 전체를 적출을 하는 그런 수술에 있어서는 크기 제한이 따로 있으신지. 자궁 절제하는 거는 근종보다도 오히려 더 크기 제한을 더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절제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거의 복강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절제술을 하게 되면 자궁을 밖으로 뺄 때 애기 낳듯이 지를 통해서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큰 것들도 쉽게 몸 밖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김승희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크기 제한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근종 절제술에 비해서. 배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가지고.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별로 없기는 해요, 요즘에. 출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자궁 전체를 제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그러면 자궁을 제거하는 거와 근종만 제거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근종만 뗐을 때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종만 뗐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현재는 뭐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임력을 유지해서 나중에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 가능성 이제 남겨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궁 절제 자체에 대한 그 여성의 심리적인 상실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근종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이제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단점이 되고 자궁 자체를 절제하면 이제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궁 적출술,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게 저희는 이제 부인 종양을 하다 보니까 맞아, 뭐 맞아. 암 환자 다루고 하다 보니까
남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재발이거든요. 아, 맞아요. 내가 열심히 수술했는데 맞아. 1년 있다가 또 피 많이 나요. 뭐 생리통 또 생겨서 그 얘기 정말 듣기 싫거든요. 자궁 절제술의 옵션도 충분히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말 그대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재발을 안 한다는 거죠. 자궁을 떼면 왠지 뭔가 더 많이 잃는 느낌이잖아요. 출혈은 좀 어떨까요? 이제 자궁 전체를 다 드러낼 때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먼저 결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가 덜 나요. 자궁 근종 같은 것들은 하나의 혈관이 그 근종 하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궁 근종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다 혈관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궁 근종을 뜯어냈을 때 정말 뜯어낸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뜯어냈을 때 그 꼬매기 전까지 피가 계속 나오고 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종 절제술이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근종 절제술 할 때 피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피 많이 나요. 근종 수술을 저희가 한 요즘에 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개복 수술, 그리고 최소침습 수술로 가면서 복강경 수술,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는데 요 세 가지 수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가장 선호하는 수술은 어떤 거고 그거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김승기 선생님이 좀 더 확실하게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복강경 그중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개복 수술하는 거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다 쓰면서 손으로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편하게 뭐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사를 한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포크, 나이프,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도구들은 다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정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그런 용이성 측면에 있어서 물론 개복 수술, 그 다음에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이런 순위 될 것 같고요. 미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개복 수술이 이제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단점,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도 미용적으로 썩 막 엄청 좋은 것 같지는. 그러니까 로봇은 일반 복강경이랑 이제 크게 차이가 네. 없겠죠. 예, 왜냐면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뚫으니까 그거는 약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흔하게 외래에서 저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4세, 8cm 정도 되는 근종이 있고 생리량은 굉장히 많은데 44세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 환자입니다. 만약에 환자에게 수술을 권한다면 어떤 수술을 권하고 싶으신지요? 환자한테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완치를 원하시냐, 증상 조절을 원하시냐.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있다. 자궁 절제술이긴 한데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수술은 아니다. 폭만 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근종만 뗐을 때 뭐 재발 가능성 아니면은 이분 증상이 이제 생리혈 과다인데 생리혈 과다가 생각보다 별로 많이 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환자한테 결정을 맡기도록 하죠. 어느 곳은 다 할 수 있다. 케이스는 이제 일단은 크기가 이렇게 작지는 않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수술하는 거는 이제 저는 1차적으로는 근종 절제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 케이스는 지금 뭐 큰 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근종만 절제하는 걸 할 것 같고 저는 로세는 로봇 수술을 이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레나 넣을 겁니다. 그러셨어요. 5년이잖아. 5년 있으면 폐경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노란지아만 있으니까 저는 미레나를 넣을 거예요. 미레나를 넣고 근데 근종이 이제 서브뮤코잘로 들어와 있고 이 엔도메트리얼 라이닝에 디스토션 돼 있으면은 또 미레나도 잘 빠지더라고요. 그렇긴 합니다. 20% 정도까지 빠진다고 네. 돼 있어서 미레나 할 때 미레나 자체가 근종을 줄여주거나 근종이 커지는 많죠. 속도를 낮춰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이 환자가 49세다 뭐 좀 폐경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 하면은 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권하는데 이 사람 분명히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커질 거거든요. 아, 미레나를 넣는데 3개월 뒤에 봤더니 10cm 가까이 커졌다. 어, 그럼 미레나를 빼고 뭐 수술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레나 이렇게 빨리 뺄 걸 왜 넣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환자한테 이제 얘기는 해야죠. 환자가 8cm 근종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냐, 뭐 몇 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가 히스토리를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40대 중반에 애 안 낳을 거고 8cm다. 근데 뭐 매스 이펙트 이런 거 전혀 없고 생리학만 많다 하면은 미레나 트라이 해보고 커질 수 있다고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빠지면은 진짜 땡큐고 뭐 한 3년 4년 잘 쓰다가 한번 갈아 껴주고 하면 폐경으로 가면 그것도 베스트일 것 같아서 네.
저는 수술합니다. 메노라지아가 있는 분들은 미레나가 빠지는 경우가 맞아요, 좀 빠지죠.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금 더 수술 쪽으로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 그 결정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일생 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고생이 많이 했던 사람, 예전에 근종절제술도 했었고 이것저것 다 써본 사람들은 자궁절제술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수술하시면 선생님께서는 로봇으로 하신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아직은 복강경 편해요. 손이 편하고 복강경으로 했을 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끝나거든요. 자궁절제술이든 근종절제술이든 복강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리 전공의 때 김승희 선생님이나 저랑 전공의 할 때는요 40대 후반, 40대 중반이 자궁 근종절제술을 하면 좀 뭐라고 했었어요. 옛날 거 아닌데 왜 자궁을 살려? 라고 그 당시는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요즘에 들어서 자궁 절제술을 많이 줄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자궁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떼고 싶으시다면서요, 선생님? 남기는 걸 싫어해요. 아, 이분이 산부인과적으로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네. 내가 자궁 훌렁훌렁 떼고 싶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또 재발하고 이런 맞아요. 과정을 다 계속 보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난소도 떼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 네, 그러니까 요즘은 난소를 안 떼는 게 정말 트렌드죠. 맞아. 얘네가 이제 폐경되고 난 뒤에도 하는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떼는 게 트렌드긴 한데 난소암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난소가 되게 아니, 싫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희 전공일 때는 다 뗐어. 사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다 뗐어. 네. 지금도 확실히 종양쪽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뭐 혹이 크거나 재발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저희 쪽보다는 난소를 절제하는 거를 좀 더 리버럴하게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4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난소 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굳이 폐경이 완전히 된 거 아니면은 저희는 살려놓습니다.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살려놓으신대요. 난소 안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맞아요. 두 번째 케이스로 가면 24세 여성이고 역시나 똑같이 8cm 마이오마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생리통이나 생리향이 많은 증상이 같이 있고 결정적으로 결혼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로 접근을 하시게 되실지. 24세 때 8cm 마이오마는요 좀 불쌍해요. 아 맞아. 맞아. 근종이 워낙 흔하고 뭐 40대 정도 되면 절반 이상 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로 커지는 게 뭐 30대 후반부터 커지는데 아직 20대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커지면 이 사람이 요거 뜬다고 또 안 생긴다고 보증이 없잖아요. 계속 맞아요. 커질 거잖아요. 그리고 생리와 과다랑 연관돼 있으면 자궁 내막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맞아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종 절제술을 권하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다고 해도 얘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자궁 절제술 아예 얘기도 안 꺼내요. 이런 때는 생각도 못 할 것 같은데 전혀 고려하지 않죠. 환자가 아무리 네. 원한다고 해도 네. 사실 30대라고 해도 자궁 절제술은 아, 먼저 안 꺼내요. 네, 고려를 안 하게 되니까 젊은 여자분이니까 또 로봇 하실 거예요? 네. 로봇 복강경 그때는 로봇 고려해요. 왜냐하면 꼬매는 거 확실히 꼼꼼하게 꼬맬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우리가 그 꼬맸을 때 그 장력을 비교했을 때 복강경이 제일 약해요. 맞아요. 혹시 이런 케이스를 그냥 미니라빠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있어요. 그렇죠. 왜? 나 의견 말하면 안 돼? 말해도 되잖아. 아니, 많이 얘기하세요. 많이 말해도 됩니다. 근종 절제술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애기날 때. 애기날 때 그 상처가 제왕절개 상처가 생기니까 그쵸? 미리 만들어 놓는 면도 있어. 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약간 그것 좀 이상한데. 그것 좀 이상한가? 저는 사실 임신할 환자들은 미니라빠로 많이 하긴 했거든요. 미니라빠로 하게 되면 손으로 만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촉진할 수가 네. 있고 좀 아주 작은 뭐 MRI상에서 안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찝어서 안에 속에 파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메틱 미용적인 목적보다 안전한 임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미니라빠 개복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내분비하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니 네. 뭐 그거 동의하고요. 네. 네. 미니라빠 고려할 수 있는데 미용적인 측면이 이제 사실 문제가 돼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제왕절개를 한다고 쳤을 때는 어차피 그 흉터가 똑같이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네, 미니 아빠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착이 제일 문제인데, 그쵸? 사실은 제왕절개도 한번 했는데 유착 완전 다 들러붙어서 방광이 까꿍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결혼하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케이스도 되게 흔할 것 같은데요. 뭐 외래 오면 한 번씩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뭐 엄마가 자궁암이었는데 산부인과 쪽으로 엄마가 병이 많으셔서 걱정이 많은 20, 30대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20대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5cm 정도 되는 근종이 있다. 그리고 뭐 한 1, 2년 전에 한 3, 4cm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경과 관찰에 뭐 이의가 없을 것 그쵸, 같은데요. 네, 경과 관찰이죠. 네. 증상이 뭐 없고 1cm만 커졌다고 네. 하더라도 네. 현재 작은 크기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경과 관찰할 것 같아요. 자궁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자궁 입장에선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굳이 그 상처를 만들 필요가 없죠. 증상도 맞아요. 없고 크기도 크지 않다면 그리고 암은 웬만한 암들은 다 스크리닝이 돼요. 병원만 잘 다니고 증상 있을 때 빨리빨리 오기만 하면 자궁암 같은 것들은 미리 조기 발견이 다 되니까 그렇죠. 20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 환자한테 몇 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자고 권유를 하실지요? 1년 전에 4cm였으면 그냥 1년? 저는 6개월 정도 후에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어떤 종양이 처음 발견되면 일단 한 달 뒤에 한번 보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보고 그대로면 간격을 점점점 띄워서 뭐 1년 간격 이런 식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뒤통수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말고 이 혹한테 뒤통수 맞을 때. 네. 혹한테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경과를 보는데 네. 이분은 뭐 1년 전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다들 간격을 좀 널리 띄우지 않나.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보험 기준이 바뀌면서 네. 자궁 근종 같은 게 4cm가 넘어가면은 정밀 초음파가 되고 정밀 초음파가 되면은 1년 간격으로 보험 급여 적용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근종 뭐 2, 3cm짜리는 사실 너무 흔한 건데 4cm 넘어가면은 급여로 저렴하게 초음파 팔로우를 할 수가 있다. 네, 처음에 초반에는 6개월 간격으로 근종 팔로우를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뒤통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질초음파로는 안 보였는데 네. 가끔 혹시나 해서 배로 딱 댔는데 자궁 위에 맞아요. 하나 혹시 더 달린 게 있어요. 맞아요. 저 위에 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가끔 배로 보면 이렇게 떡하니 있을 맞아요. 때가 있죠. 그러면 이 환자가 얼마나 커지면 수술을 권하실 건가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산도를 막을 것 같을 때는 뭐 네. 임신 전에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임신할 때 좀 커졌다가 아기 낳고 나면 다시 네.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있던데요. 네. 대부분의 근종은 임신 중에도 안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뭐 웬만큼 뭐 5cm, 8cm, 10cm 돼서 이렇게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임신하시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신을 하는 게 더 안전. 일단 해보고. 맞아요. 일단 해보고. 인트로는 뭐야? 너 들고 나 들고. 당연하지. 선생님들 쪽으로 조명을 좀 더 쏴드릴까? 김태훈 선생님한테 쏴봐. 나도 진행자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나 욕심 없어.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3번은 하지 말까? 절제술이랑 근종 절제술이랑 장단점. 근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기는. 그러면 4번을 하지 말고 3번만 할까요? 근데 4번도 할 만한 것 같은데. 4번도 궁금해하지. 로봇의 절제의 원리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